엑스워크2입니다. 일본의 문고 수도에서 3.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진원의 깊이는 40km이고요. 4월 15일 5시 오후 5시 56분입니다. 안타깝습니다. 지금 문고 수도에서 또 지진이 났고요.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일본의 그 오이타현과 에히메현 사이에 그 태평양과 그 세코나이카이에 있는 해역입니다. 여기서 지금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. 예, 계속해가지고 지금 일본이 굉장히 이 분고 수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곧 예, 태풍의 시기인데요. 많은 태풍이 올 텐데 이 분고 수도를 통해서도 많은 태풍이 상륙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곳은 굉장히 일본한테는 의미가 있는 곳이고.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, 태평양 전쟁 때의 야마토 전함이 이곳에서 미 해군과 크게 전투를 벌였던 그곳이기도 합니다. 이 분고 수도요. 와, 일본에서 연속 지진입니다. 지금 8시 24분, 4월 15일, 우라카와에서 4.2가 나왔고, 규모, 진원의 깊이는 70km입니다. 이 우라카와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습니다. 여기는 글쎄요, 굉장히 해결료 재처리 시설이 있는 여기 아오모리 로카쇼무라도 있고, 그다음에 위쪽에 도마리 원전이 저 위쪽에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네요. 지금 그이 우라카와에서 지진 날 때는 항상 이핵 문제 얘기가 나오는 곳이거든요, 여기가. 그래서 지금 아오모리 여기 보시면은. 여기 지금 아오모리가 있고요. 아오모리와 도마리 원전이 바로 있기 때문에 여기 우라카와 같은 경우는 아오모리, 그다음에 도마리 원전이 있단 말이에요. 이 위치에 이 원전과 핵 연료 재처리 공장이 바로 있는 이곳에서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. 항상 우라카와는 핵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자, 일본은 핵을 가지면 안 된다. 핵 무기가 있어도 안 되고. 원전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.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위험한 겁니다. 핵무기가 있어도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? 이렇게 지진이 나는데요. 따라서 일본은 핵과는 인연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뭐 일본의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. 우리 일본 왜 군대를 가지면 안 되고 우리 일본은 왜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.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. 그 일본인 분한테 제가 말씀, 물론 그분 인간적으로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. 학식도 있으시고, 글쎄요. 그 의사 선생님이셨는데, 많이 배우신 분이고, 굉장히 저기, 참 배울 게 많은 분이었는데, 근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. 그분이 저한테. 왜 우리 일본은 군대를 가지면 안 되냐? 왜 우리 일본은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되냐?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. 그걸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? 그거는 과거 태평양 전쟁 그 시기에 그 분들한테 따지셔야지. 저한테 따져서 뭐 어쩌겠다는 얘기입니까? 어쨌든 간에 그분 얘기는 학창 시절에 뭐 중고등학교 때 그런 이슈를 가지고 많이 서로 간에 얘기했대요. 왜 우리는, 그러니까 발표를 서로 간에 토론을 많이 했대요. 왜 우리 일본은 군대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이냐. 그런 걸 가지고서 많이 토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뭐 자국 내에서의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.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군대가 없다 하더라도, 우리도 그런 얘기 하지만, 일본은 자위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뭐 강한 해군, 해상 자위대도 있고, 그리고 일본이 군대를 못 갖는 이유는, 과거에, 그러한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태평양 전쟁도 일으켰고 수많은 나라들한테 아픔을 줬지 않습니까? 그런 이유 때문에 군대를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. 예,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은 군대를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그래서 그는 과거 조상님들이 어떤 실수인 거죠. 어떻게 하겠어요? 어쨌든 일본은 군대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. 예, 안타깝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
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